이거 뭔지 아세요?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게 바로 곰진당이라고 하는 건데 홍합도 이거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열어보자. 오, 와, 이거 진짜 금을 겉에 씌워놓은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먹으면은 몸에 힘이 아주 많이 나고 이제 호밥은 몸에 좋다 이런 거 먹는 것보다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그래도 선물 받은 거니까 먹어야지. 약간 카멜 같다. 약간 나무랑 흙을 씹어먹는 느낌인데? 여기 구독자분께서 오빠한테 이게 잘 먹고 냄새 영상 많이 찍으라고 선물 준 건데 안 먹을 수가 있나? 왜 눈물이 나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걸 먹었으니까 이제 기력이 많이 회복됐다고 허팝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허팝하면 뭐다? 콜라, 콜라 하면 뭐다? 멘토스, 멘토스 하면 뭐다? 허팝!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보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콜라에 멘토스 넣는 실험을, 이거는 이미 허팝이 4년 전에도 했던 거고 많이 구독자분께서 이미 했지만 근데 정말 많은 해외 영상을 보면은 콜라에 멘토스를 집어넣으면 거품이 팍! 그래서 허팝이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엄청 많은 연구 끝에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온도 차이입니다. 콜라의 온도가 뜨겁냐 차갑냐에 따라서 거품이 일어나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허팝이 마이너스 196도부터 시작해서 1000도씨까지 콜라 온도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멘토스를 집어넣어서 과연 콜라 거품이 어떤 온도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 나랑 같이 영상 찍으러 안 갈래? 싫어? 알았어. 두둥! 자, 이게 바로 온도계인데요. 아주 깜찍하게 생겼죠? 어? 호둥이 일어났다. 호둥아, 같이 갈래? 가자! 이게 아기용 온도 측정계여가지고 자, 100도씨까지 된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찍으면 안 되네. 냉장고에 있는 콜라를 꺼내고 냉동실에 있는 콜라도 꺼내고 잠시만 얼었는데 그리고 또 여기 뜨거운 물 있거든요. 전기 포트를 이용해서 뜨거운 물에 넣어놓은 콜라도 하나 가지고 갑시다. 이거 몇 도일까? 자, 가지고 가서 확인해 봅시다. 잠시만, 이거 너무 많은데. 잠시만, 팔은 아주 차갑고 손바닥은 아주 뜨겁고 이거는 실내에서 하지 말고 밖에서 하자. 자 그리고 밖에 놔뒀던 콜라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또 갑시다. 다시 앞으로 바로 이거 온도계 가져갑시다. 오, 이거 노란색이네. 오, 마음에 들어. 잠시만, 제일 중요한 멘토스가 없네. 멘토스 많이 필요 없지. 한 4개만 갖고 갑시다. 지금 햇빛이 장난이 아닌데요. 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 빠르게 온도를 측정해 봅시다. 자, 어떤 거부터. 이거 얼음 이거 몇 도 나오지? 오, 마이너스 1도, 2도, 마이너스 2도. 잠시만, 뜨거운 게 뭐였지? 이거 뜨거운 거. 이게 뜨거운 거고 냉장고에 있던 거. 자, 그러면 온도별로 이렇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뜨거운 물 밖에 있던 거, 냉장고에 있던 거, 냉동실에 있던 거. 자, 온도 측정 갑니다. 준비하시고. 몇 도지? 41도. 그리고 그냥 밖에 놔뒀던 거는 18도, 냉장고에 있던 거 3도, 냉동실에 있던 거 마이너스 4도. 자, 지금 이렇게 온도 차이가 조금씩 일어나는데 여기 멘토스를 넣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바로 확인해 봅시다. 잠시만, 이거 뜨거운 물에 있던 거. 오, 무섭다. 거품 빡 일어나는 거 아니겠지? 아니나 나네. 아무런 이상이 없네. 자, 뚜껑을 빠르게. 뚜껑 따면 이제 여기 안에 있던 탄산이 다 날아가니까 빠르게. 와, 이거 얼었다. 요즘 인터넷 보면 이걸 날려서 넣던데 한번 이렇게 해서. 진짜 한 번만에 넣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멘토스를 다 까놓고 자, 준비하시고. 자, 어떤 게 거품이 제일 많이 일어날까? 솔직히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외국 콜라는 거품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콜라들은 거품이 이만큼 일어나가지고 맨날 우리나라 콜라는 거품이 많이 안 일어나는 콜라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온도 차이. 자, 준비하시고. 어떤 거부터 할까? 뜨거운 게 거품이 많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 빠르게 넣어볼게요. 잠시만, 멘토스 한번 봐. 야, 턱이야. 간다. 준비하시고. 자, 얼음 콜라는 거품이 올라올 수가 없지. 자, 그럼 이제 일반 콜라부터 갑니다. 오늘 너무 날씨가 더워서 멘토스가 손에서 바로 녹아버려요. 자, 3개씩 넣자. 3개. 오! 3개. 우와! 오, 이게 훨씬 많다. 자, 그럼 마지막 뜨거운 콜라는, 우와! 잠시만, 멘토스 한 개 덜 넣었단 말이야. 안 들어갔어, 멘토스. 우와, 보셨죠, 여러분들? 잠시만, 얼음 콜라는 이제 거품이 올라오고 있어. 이거 먹어도 되겠는데? 와, 완전 시원해. 완전 달아. 완전 좋아. 자, 그러면 이거 붙여서 비교를 해보면 비닐을 좀 벗길까? 근데 신기한 게 30도 콜라가 40도 콜라보다 거품은 더 많이 없어졌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 뚜껑이 열립니다. 이게 무엇이냐. 허팝 구독자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천도씨를 만들어주는 기계인데 이야 깨끗하다. 원래 엄청 더러웠는데 지금 청소해놨어요. 넘치면 안 돼. 됐다. 이 콜라를 끓여서 멘토스를 넣어보자. 지금 작동시킨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97, 98, 99, 100도! 잠시만 콜라가 아직 살아있나? 콜라 잘 살아있네.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111도 돌파! 180도 돌파. 근데 약간 이상한데 이거? 뚜껑 열어볼까? 콜라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잠시만 이거 여기 온도 이거 200도 돌파했는데 여기 56도인데? 60도 이게 보니까 기계가 아주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콜라를 담아놓은 이 컵이 조금은 반응이 늦게 오네요. 지금 보면은 62도, 63도, 64도 근데 온도가 점점 올라가긴 올라간다. 그럼 좀 더 지켜봅시다. 오오오오오 넘쳤다. 개봉 발표. 오 잠시만 이거 냄새 달고나 냄새인데 자 안에 온도는 100도입니다 100도 부글부글 콜라가 다 증발하고 있네.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100도씨 콜라에 멘토스를 넣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게 뚜껑을 닫아놨었기 때문에 탄산이 다 날아갔어요. 빠밤 하나만 넣을까? 멘토스를 넣어도 거품이 안 일어나네. 거품이 일어나는 것보다 콜라가 증발하는 게 더 빨라요. 뚜껑 개봉! 이게 무엇이냐 바로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오. 이야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고 급속 냉각 들어갑니다. 오. 30초가 지난 현재 몇 도일까요? 18도, 17도. 드라이 아이스는 너무 낮아서 측정 불가. 현재 콜라의 온도는 15도, 14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드라이 아이스 넣어보자.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네. 빠세! 자, 부순 거를 넣고 멘토스 넣지도 않았는데 거품이 나와버렸네. 여기서 끝이냐? 그럴 리가 없죠. Come on, follow me. 자, 바로 또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마이너스 196도 액체 질소. 가지고 가자. 우와. 와, 너무 무거워. 우와. 왔어. 이날이 왔어. 우와. 싸자. 이거는 위험하니까. 배신! 야! 우와. 신발로 갈아신고 왔습니다. 자, 안전 장갑을 착용하고요. 뿜뿜. 우와! 아, 너무 무거워. 으아! 빰빠바빰빠바빰빠바. 쏴! 이것이 바로 액체 질소. 야, 통에다가 액화 질소를 넣고. 지금 통이 얼었어. 빨간색 통 밑에 보면은 이렇게 얼었어요. 지금 액체 질소가 이만큼 쌓여 있다는 거예요. 빰빰, 빠라밤, 콜라. 준비 완료. 아, 근데 콜라 넣으면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거는 멘토스를 넣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거품이 콜라의 생산은 연기가 다 사라지고 나면 확인하겠습니다. 과연 콜라의 행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콜라는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 이럴 수가. 페트병이 여기 보면은 깨졌어. 아니네, 안 깨졌네. 콜라가 안에서 얼었어. 근데 가벼워. 이거는 지금 액체 콜라인데 무겁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엄청 가벼워요. 오, 진짜 가벼워. 약간 스티로폼 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엄청 가벼워. 아프긴 아프네, 근데.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얼린 멘토스로 콜라 거품 만들기 가봅시다. 자, 멘토스 얼리기. 자, 멘토스가 얼었습니다. 완전 딱딱해. 부서져. 그럼 이 멘토스를 콜라에 넣어봅시다. 어떻게 될 것이냐. 오! 우와! 거품 완전 잘 일어나는데? 오! 오늘
콜라팝이 온도에 따른 콜라 실험을 해봤는데 확실히 콜라는 보다 온도에 따라서 거품이 많이 나온다. 그렇다고 일부러 콜라 엄청 뜨겁게 해서 거품 많이 나오게 하려고 하다가 콜라 갖다 갈고나 될지도 몰라. 조심해. 아 참 근데 엄청 신기한 걸 또 하나 발견했는데 여기 보면은 보이시죠 이거? 콜라가 신기하게 올라왔어 올라왔어. 이거를 꺼내줄게요. 꺼내서 보면은 이렇게 긴데 콜라가 부풀어가지고 위로 올라와 있어요. 어 뭐야? 약간 과자 같은데? 바삭바삭해요. 굳어져. 이게 너무 뜨겁다 보니까 거품이 일어나가지고 부풀어 오르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어 이게. 약간 김가루 같은데? 이게 콜라라고 합니다.